Hola, buenos días. 아나입니다. 인디고 트래블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 내부 설명 영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내부 촬영을 갔다 왔는데요. 이날 우연히도 이 성당의 탑 중에 하나가 올라가는 모습을 포착했답니다. 그래서 이제 준비되셨으면 탄생의 파사드를 통해서 입장을 하실 건데요. 들어가는 길에 공항처럼 짐 검사를 합니다. 혹시라도 물건이 뭔가 걸렸다면 나중에 다 구경하시고 출구로 나온 다음에 다시 입장하셨던 곳으로 돌아와서 물건을 찾아가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 조그만한 티켓을 주니까 그 티켓을 잊어버리지 말고 꼭 가지고 있어주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탄생의 파사드 먼저 만나볼 건데요. 탄생의 파사드는 아시는 것처럼 세 개의 파트로 나뉘어져 있죠. 사랑, 소망, 그리고 믿음 파트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각각의 파트가 받쳐진 인물이 있어요. 그래서 사랑, 가장 중심부는 예수님께 받쳐지는 그런 상징을 가지고 있고요. 왼쪽 편에 있는 소망은 아버지인 성 요셉을 위해, 오른쪽의 믿음은 성모 마리아님을 위해 만들어졌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저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기둥이 정 가운데 있거든요. 그래서 사랑의 문, 중앙에 있는 문, 사이에 있는 기둥을 보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둥에는 종이에 글자들이 쭉 적혀서 위로 빙글빙글빙글 돌아 올라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예수님의 족보를 써놓은 모습이에요. 그래서 가장 아래에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쭉 올라가면 마지막에 예수님까지 도달하는 이름들이 족보가 쭉 적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위쪽으로 시선을 더 올려보시면 예수님이 태어나신 모습이 있고요. 그리고 그 아래쪽에 지금 이미지에 동영상엔 담기지 않았지만 선악과를 물고 있는 뱀의 모습이 조각되어 있답니다. 그리고 아래쪽은 사람들이 많이 만지는 장소이다 보니 만지지 못하도록 철제를 만들어 놓은 것도 보실 수가 있죠. 그리고 이 문에서는 벌레라고나 할까요? 무당벌레 찾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에 숨겨져 있는 많은 동물들의 모습 앞으로 조금 조금 설명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위쪽에 있는 예수님이 태어나신 장면,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모습을 말의 머리, 그리고 반대쪽에서 소의 머리로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기둥은 왼편에 있는 성 요셉, 아버지를 위한 기둥으로 이렇게 이름을 새겨놓은 거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오른편에는 마리아의 기둥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망에 관한 이야기들로 꾸며져 있던 파트 2, 그리고 그 꼭대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의 옆모습을 찾아보실 수가 있었죠. 바로 가우디의 옆모습. 여러분들이 투어 들으시면서 찾아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이 기둥들 성 요셉과 성모 마리아님을 받치고 있는 그 기둥 아래에는 거북이가 조각이 되어 있어요. 이 거북이가 받치고 있는 건 변화하지 않는 영원함을 상징하고 있죠. 그리고 제가 지금 온 기둥이 성모 마리아님 기둥입니다. 그래서 위쪽으로 시선을 올려 보시면 마리아라고 이름이 적혀져 있는 거. M자 보이시죠? 그래서 마리아라고 이름이 적혀져 있고요. 이제 그리고 오른편에는 성모 마리아님을 상징하는 게또 장미꽃이에요. 그래서 장미 장식이 가득한 믿음의 문 조각되어 있고요. 아래쪽에는 닭들도 보이죠? 크리스마스 만찬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깥쪽에 있는 조각들은 투어 중에 설명을 충분히 들으셨을 것 같고요. 이제 우리가 내부로 곧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운데 있는 사랑의 문을 통해서 안쪽으로 들어가는데 저는 아래쪽을 쭉 보고 가장 멋있는 곳까지 도달한 다음 그때 고개를 올려보는 걸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그래야 제맛이거든요. 그래서 뒤쪽으로 쭉 지나가셔서 정중앙 쪽에 가시면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고개를 반쯤 올려보시면 제단이 보일 거고요. 그 제단에서 고개를 더 올리시면 이제 하이라이트, 천장의 모습이죠. 그래서 이 천장은 수많은 기둥들로 수놓아져 있는데 이 기둥들이 이 성당 내부의 하이라이트라고 할수 있습니다. 바로 가우디가 사랑하는 현수선 아치를 통해서 만들어졌는데요. 마치 나무, 이 기둥들을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죠. 그래서 일반적인 성당에 90도 올곧게 서 있는 기둥이 아닌 조금씩 기울기를 가지고 있는 나뭇가지를 피워낸 게 특징이에요. 이게 바로 현수선 아치. 그리고 그대로 뒤를 돌아보시면 성 조르디 기사님의 조각이 있고요. 그 아래로 영광의 파사드, 나중에 정문이 될 문이 이미 만들어져 있습니다. 성 조르디, 제가 영어로는 세인트 조지라고도 부르는데요. 이 바르셀로나에서 중요한 성인이고요. 그 아래에 있는 이 문은 지금은 이미지로만 대체가 되어 있어요. 실제 문은 바깥쪽으로 공개가 되어 있고요. AIG라고 써 있는 가운데 손잡이 부분인데요. 안토니 가우디입니다. 그래서 가운데는 그냥 손잡이 역할 일자 새겨져 있고 이 글귀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적혀져 있는 여러 가지 언어를 보실 수가 있죠.
그리고 스테인드 글라스가 또 하이라이트인데요. 양쪽에 있는 스테인드 글라스의 분위기가 굉장히 달라요. 탄생의 파사드는 초록 색깔, 푸른 색깔, 그리고 반대로 순환의 파사드는 이제 조금 힘든 시간을 그렸잖아요. 그래서 죽음 혹은 순환을 뜻하는 붉은 색깔, 피를 상징하는 색깔로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가우디의 작품은 아니고요. 나중에 만들어진 작품이에요.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 저기 왼쪽 동그란 창문에 A.Kim이라고 써 있는데요. 김 안드레아라고 하는 김대건 신부님의 성함이에요. 그래서 세계에 순교사들 이름을 적어 놓은 모습이에요. 그래서 왼쪽은 아시아와 아프리카, 오른쪽은 이제 서방권에서 유명한 그런 성인들, 신부님들의 성함을 적어 놓은 모습으로 우리나라랑 신부님도 찾아볼 수가 있었다는 게 특징적입니다. 그래서 뒤쪽으로 한 바퀴 쭉 영광의 파사드 다시 보고요. 2층은 이제 성가대석이에요. 그래서 성가대들이 정말 많이 앉을 수 있도록 양쪽에 모두 좌석이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수많은 기둥들 중간에는 불빛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내부를 충분히 밝혀질 수 있도록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분홍색깔 기둥을 가지고 있는 정중앙에 4개의 기둥이 있는데, 이 기둥이 복음서를 쓴 마가누가 마태 요한의 기둥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불빛이 나오는 곳에 그들을 상징하는 이제 동물 그리고 이름들이 적혀져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 사복음서를 쓴 분들을 상징하는 탑이 외부에서 열심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아까 영상 시작할 때 탑이 올라가고 있다 보여드렸고요. 그리고 그들의 가운데 제단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단은 굉장히 심플하게 제작되어 있는데요. 예수님의 죄명인 INRI가 여기에도 새겨져 있거든요. 그래서 찾기 힘드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미지를 곧 확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쭉 확대가 들어가면 오른편에 INRI 적혀져 있는 모습,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포도는 예수님의 피를 상징, 위쪽에 있는 밀은 예수님의 성체를 뜻하죠. 그리고 우리가 들어왔던 탄생의 파사드 문에는 성 요셉, 아버지의 조각이 들어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순환의 파사드로 나가는 쪽, 그문 위에는 성모 마리아님의 조각이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 성 요셉 오른쪽, 왼편에 성모 마리아님, 그리고 가운데가 우리가 방금 봤던 예수님의 제단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또 내부에서도, 성가족이 내부에서 이렇게 쭉 같은 비슷한 공간에 나열이 되어 있는 조각들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제단이 있는 뒤쪽으로 가보시면, 그 뒤쪽은 앱스라고 불리는 작은 소 예배당이 있는 곳이고요. 그곳에서 지하를 내려다보시면 지하 예배당도 살짝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네 개의 기둥, 사복음서를 쓴 자들의 기둥 위에 정중앙에 십자가가 나중에 올라갈 예정이에요. 아직은 올라가지 않았고요. 그리고 이 예수님 제단의 뒤쪽에도 금빛으로 이렇게 쭉 올라가 있는 모습, 이건 밖에서도 보이는 성모 마리아님 탑, 가장 최근에 완성이 되었던 21년도 12월 8일에 완공이 된 탑의 내부 모습입니다. 그럼 이제 왼편으로 돌아서 순환의 파사드 쪽으로 나가보는데요. 바닥에 이렇게 그림들이 막 새겨져 있어요. 그래서 요 그림은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바닥에 그려놓은 모습입니다. 순환의 파사드는 이름에서부터 느껴지듯이 순환에 관한 이야기들로 많이 새겨져 있고요. 이곳은 아시다시피 카탈루니아 유명한 조각가인 수비락스가 조각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조각을 보러 나가기 전에 밖으로 나가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문에서 바로 나오셔서 오른쪽을 바라보시면 또 다른 공간이 있어요. 우리가 바깥쪽에서 씨앗처럼 생긴 건물이라고 하는 이제 성구들을 보관하는 그런 장소인데요. 지금은 가우디가 만든 성당에서 사용하는 물건들이나 혹은 또 다른 작품들, 예를 들면 까사 바뚜요 혹은 까사 밀라라든지 그런 곳에서 사용했던 가구나 작은 소품들을 모아서 전시를 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오른편으로 시선을 돌려보시면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복도가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그 복도를 따라서 쭉 들어가시면, 아무래도 굉장히 최근에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내부가 굉장히 새것 같은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작품들은 다른 곳에 지금 대여가 되어서 비어 있는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몇몇 작품들은 실제로 들어가시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씨앗처럼 생긴 건물, 성구 보관실은 나중에는 맞은편에 똑같이 생긴 건물이 대칭으로 생겨서 이두 건물을 연결다리로 이어주게 될 거예요. 그래서 아직은 절반의 완성이라고 할수 있겠죠. 아직은 반대쪽에, 탄생의 파사드 쪽에는 이 성구 보관실이 만들어지지 않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성당에서 쓰는 촛대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몇 가지 대여가 되어 있는 모습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왼쪽에 있는 벤치들은 성당에서 사용하던 벤치들,
이라고 설명이 간단하게 써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화려한 장식은 까사바띠오의 문양이라고 적혀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성당이 아니더라도 다른 곳에 있었던 가우디의 이런 장식품들도 이곳에서 함께 만나보실 수가 있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성당에서 사용하는 벤치이고요. 내부는 보시는 것과 같이 굉장히 새 것 같은 깨끗한 상태입니다. 이 장소에서 여러분들이 이런 장식품들을 보는 것 외에 또 느껴보실 수 있는 게 가우디가 자연광을 많이 받기 위해서 창문을 많이 내어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부에 실제로 낮 시간대에는 굉장히 밝은 모습 보실 수가 있고요. 복도를 통해 나가는 길에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가신 그 모습, 밖에서 조각으로 볼 수 있는 모습이 그려져 있었어요. 그리고 수비락스가 디자인했던 문인데요. 성경 구절들이 까탈루냐어, 까탈란으로 새겨져 있고요. 제가 열심히 해석해 보려는 그런 노력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기를 들고 뭐라고 써 있는 것 같네요. 그래서 저도 까탈란은 잘 모릅니다. 이렇게 이 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바깥쪽으로 나오면 순환에 관한 조각들이 장식이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이미 여러 번 이야기를 드린 것처럼 이곳은 가우디가 아니라 수비락스라고 하는 카탈루니아의 유명한 조각가의 작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오랜 시간 이 순환의 파사들을 조각하는 데 자신의 일생을 바쳤던 그런 조각가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문 밖으로 나오시면 밖에서 보실 수 있었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얼굴을 살짝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것보다 조금 더 바깥으로 나가시면은 훨씬 더 잘 보이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각도에서 고개를 올려보시면 수비락스가 굉장히 좋아했던 표현 기법인 음각 기법으로 예수님의 얼굴을 안쪽으로 이렇게 새겨놓은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왼쪽 편에 있는 문인데요. 이 역시 수비락스의 원래 스타일처럼 굉장히 심플하고 단순하게 성경 이야기들을 조각을 해놓은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외에도 수비락스의 손, 그리고 또 손잡이 부분도 굉장히 특별한 손으로 이렇게 긁어서 만든 그런 느낌으로 굉장히 현대적인 느낌을 주는 조각들을, 장식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왼편에 있는 수비락스의 손에 이렇게 맞대고 간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이건 오른쪽의 문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굉장히 단순한 조각으로 예수님의 순환 이야기 중 하나를 조각해 놓은 모습이고요. 여기서는 굉장히 많은 작은 디테일들을 찾아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우디의 옆모습도 찾아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열쇠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남겨줬던 천국으로 가는 열쇠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조개 같은 경우는 이 스페인의 유명한 순례자의 길이라고 하죠. 까미노 데 산티아고를 상징하는 성 야고보의 그런 상징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사람들이 많이 만져서 반짝반짝거리는 거 보실 수가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손잡이 부분 굉장히 심플하고 임팩트 있게 수비락스다운 그런 스타일로 만들어져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가우디의 옆모습, 여기서도 또 한번 찾아보실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 수비락스의 S, 이니셜 못 찾으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따로 한번 촬영을 해봤습니다. 마지막 장면에 조각이 되어 있었죠. 이렇게 해서 조각들은 이 수비락스만의 스타일로 굉장히 멋있는, 또 어떻게 보면은 탄생의 파사는 굉장히 다른 분위기로 반전의 매력을 갖고 있는 장소라고 저는 이야기를 드리는데요. 여기까지 보셨으면 여기서 이제 그냥 출구로 나가시는 것이 아니라 지하에 있는 뮤지엄으로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하에 있는 뮤지엄은 여러분들이 살짝 아래로 내려오셔서 왼편으로 내려가는 길이 있어요. 왼편으로 살짝 내려가는 계단 혹은 이렇게 내려갈 수 있는 슬로프가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왼편으로 내려가시면 뮤지엄 입구라고 조그마한 간판이 있습니다. 지금 오른쪽에 보이는 게 나가는 출구인데요. 저쪽으로 지금 나가지 마시고 쭉 지나가고요. 정면에 있는 건물은 학교예요. 가우디가 이곳에 인부들이 출근하면서 아이들과 함께 출근하고 이곳에서 아이들은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배려를 해준 모습이고요. 이렇게 살짝 돌아보면 아래로 내려가는 길이, 그곳에 뮤지엄 입구가 있고요. 여기에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화장실이 있습니다.
화장실은 들어가기 직전에도 하나 조그만 게 있고요. 그리고 뮤지엄 나오시는 길에 하나 더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하시는 데는 문제가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뮤지엄 안으로 들어가 보면 가우디의 인생을 쭉 나열해 놓은 모습도 있고요. 그리고 가우디가 일대 건축가가 아니었잖아요. 이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은 가우디 이전에 비아르라고 하는 건축가가 먼저 시작을 했었던 프로젝트였죠. 그래서 그 비아르에 관한 이야기도 짧게 준비되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가우디가 세상을 떠나기 약 1년 전부터는 이 성당에서 생활을 하면서 성당 건축에만 몰두를 했었는데 가우디의 작업실도 다시 재현을 해놓은 모습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모습도 놓치지 마시고 꼭 보고 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곳에 이렇게 모델링 해놓은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이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지만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은 성당에서도 굉장히 특이하게 색깔을 사용한 성당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일부분만 색깔을 칠해놨지만 원래는 전반적으로 모두 다 색상을 가지고 있는 굉장히 화려한 조각, 그렇게 화려한 조각들을 가지고 있는 성당이 되려고 했었죠. 그래서 이곳이 가우디의 작업실을 약간 복원해놓은 모습으로 왼쪽 패널에는 사진도 실제로 있어서요. 굉장히 잘 복원을 해놓은 모습입니다. 그리고 쭉 들어가시면 안쪽에 기념품샵이 하나 있고요. 기념품샵 바깥쪽에서도 하나가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념품샵을 지나서 또 왼쪽으로 돌아가시면 가우디가 어디서 영감을 받아왔는지, 사실 어디서 영감을 받아왔냐, 가우디는 대부분 자연물에서 영감을 받아오거든요. 그래서 어떤 자연물에서 영감을 받아왔는지 설명이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만져보시고 체험해 보실 수가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주저 마시고 한 번씩 만져보시고 느껴보시는 걸 저는 강력하게 추천을 드립니다.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작품에서 영감을 어디서 받아왔는지 그런 작품들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수비락스가 만든 가우디의 모습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어지는 방에서는 가장 중요한 모델링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바로 현수사치 모델링입니다. 가우디는 이렇게 줄들을 쭉 달아놓고 그 사이에 중력을 받을 수 있는 무거운 물건들을 달아두어 이렇게 현수사치를 얻어내고요. 이 모습을 반전시켜서 건물의 형태를 얻어낸 거죠. 이게 가우디가 수많은 건물들을 만들어낸 방식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복도에서는 가우디가 그동안 만들었던 작품들이 순서대로 나열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작품들도 있고요. 그리고 시내에서 보실 수 있는 까사 비센스, 구엘 별장, 그리고 구엘 궁전 등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는 바르셀로나가 아닌 곳에 있는 작품들도 몇 가지 있어요. 이 그림은 아주 오래전에 그려진 성당의 설계도 혹은 평면도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은 설계나 평면도보다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 장소들을 주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한번 가우디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가우디의 데스 마스크입니다. 가우디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모습을 만들어 놓은 모습이에요. 그리고 그런 가우디의 맞은편에는 가우디의 유언처럼 오늘날에도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을 건설하고 있는 사람들의 공간, 모델링을 하고 있는 장소를 찾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형을 먼저 만들어 보고 그리고 건설을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곳 지하 뮤지엄에서 실제로 사람들이 일하는 모습을 저기 건너편의 유리 너머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은 정말 오늘날에도 계속해서 발전이 되어오고 있는 건축물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제 거의 끝자락으로 다가와 성당에 어떤 모습이 더 담기게 될지 바로 영광의 파사드의 모습입니다. 영광의 파사드의 모습을 이렇게 그림으로 남겨놓은 모습인데요. 실제로 이렇게 이루어질지 정말 똑같이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비슷한 형태가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영광의 파사드의 그림, 이미지를 먼저 보시고 그리고 옆면에 단순하지만 이렇게 모델링을 해놓은 것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알록달록한 색상들 그림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죠. 가장 화려할 영광의 파사드.
그리고 옆에 있는 단순한 형태의 모델까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영광의 파사드의 미래 모습까지 예측해보면서 뮤지엄 방문은 끝이 나고요. 저의 영상도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번에 또 만날 때까지 아스타 루에고!